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인 컴퍼니의 민금채입니다. 못생긴 농산물로 건강 간편식을 개발하고 있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인이라면 해결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지구인 컴퍼니라고 지었는데,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뭘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지구 환경에도 이로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담는 그릇까지도 지구 환경에 이로울 수 있는 소재를, 기능성 있는 뭐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한다거나 재활용이 이제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먹는 경험에서부터 버리고 소비하는 방법까지 조금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었고요. 연간 생산되는 맛있는 농산물의 한 500만 톤 정도가 못생긴 농산물이어서 버려지고 있는데요. 맛이나 영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이 못생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구인 마켓이라는 자사몰이 있고요. 못생긴 농산물로 만든 건강 간편식을 판매하는 마켓이고요. 현재까지 PB 상품을 저희가 6개 정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확 시기에는 못생긴 농산물을 한 30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했고요. 수확이 끝나서 농가의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간편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건 이제 분말 스프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귤 스프레드라든지 디저트 미니사과 피클이라든지 자두 병조림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못생긴 농산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곡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곡물에는 쌀이나 혹은 견과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는 식물성 고기를 현미 길이 견과류 베이스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기술을 보유하기까지 한 1년 동안 R&D에 집중을 했고요. 고기의 식감과 맛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국내산 곡물을 가지고 만든 식물성 고기를 4월 말 정도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이 된 상품을 다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쓰레기들이나 이물질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드는 과정도 되게 친환경적인 과정을 거쳐서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 만든 완성품이 또 재고 없이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책임질 거고, 이걸 담는 그릇마저도 재사용이 되거나 생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를 계속 시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폐기 처리 양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소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지구인이다. 지구인이라면 응당 해결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까지 생활 속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